안녕하세요. 다빈치 노트입니다. 지금까지 총 20개의 원자들을 공부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처음 들어보는 원소들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외웠던 원자들 수엘리베,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규인황, 염화칼칼은 한 번씩 살짝 공부를 했고 이제부터는 그 후에 원자들입니다. 원자 번호 21번 스칸듐입니다. 스칸듐은 은백색의 금속으로 공기와 닿게 되면 노란색이나 분홍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방출한답니다. 1879년 스웨덴의 닐소는 스칸듐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칸듐이란 이름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따왔는데요.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있는 광물에서 스칸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스칸디나비아란 보통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말하며 때로는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를 포함하기도 한답니다. 스칸듐은 지구상에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희귀하지도 않아요. 약 800개가 넘는 광물에 소량으로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스칸듐은 강한 램프를 만드는 데 사용한답니다. 태양빛과 유사한 색의 빛을 낼 수 있어서 스튜디오 조명에도 사용되죠. 또한 알루미늄과 합금의 형태로 사용한답니다. 알루미늄 스칸듐 합금은 강도, 탄성, 용접성이 좋아요. 그래서 항공 우주 산업에서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자전거 프레임, 낚싯대, 야구 방망이를 만드는 데 사용한답니다. 여기까지 다빈치 노트였습니다.